한국에 계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마블스톰의 레지던트 이블 리벨레이션 2 에피소드 2 1화, 그러니까 영상 횟수로는 4화고요. 이제 에피소드 2 1화 실황 중계 녹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회사는요, 월요일 야근, 화요일 야근, 수요일 회식, 목요일 야근하고 금요일날 일찍 끝내줬거든요. 근데 금요일날은 제가 집에서 달리는 바람에 토요일날 이제 어물쩍 제정신, 반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일어나갖고, 이게 출시를 수요일날 했다면서요? 그래서 아, 플레이하고 싶어 미치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하는데, 이제 몸이 안 따라줘갖고 어쩔 수 없이 업로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녹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3시 48분을 방금 지나고 있었어요. 아, 지난 시간, 잠깐만요. 스킬 설정이 있네요. 960원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뭐 쓸만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그 뭐지? 아, 이걸 업그레이드를 했구나. 그거는 나중에 선택하도록 하고, 저는 이제 에피소드 2 풀렸어요. 이거를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각 캠페인당 또 1시간이 될 거니까 이번에는 30분씩 나눠서 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화는 3화로 끝이었는데 2화는 4화로 끝을 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요약을 지가 알아서 해주네요. 이제 클레어랑 모이라는 이상한 섬에 갇혔고요. 거기서 이제 뭐랄까 실험체 같은 느낌으로 이제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베리 아저씨는 6개월 뒤에 찾아와서 나탈리아라는 수수께끼의 소녀와 함께 이 섬을 또 나로 탐험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왜 저런 그 왜 모이라가 죽었다는 말을 했는지 그게 지금 가장 궁금한 때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에피소드 끝에나 가서야 밝혀지지 않을까 싶지만 에피소드 이 심사숙고, 컨템플레이션이 심사숙고라는 얘기인가 봅니다. 방관자란 어찌 보면 삶에 매달리는 인생의 공유자의 지점입니다. 네, 열심히 도망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네요. 클레어랑 모이라는, 아, 키주주를 알고 있군요. 키주주라는 게 그 바이오하자드 5에 나왔던 괴물들인데, 이제 이 바이오하자드 세계관이 이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좀 막창이 된 그런 느낌이라서 사람들도 웬만큼 바이러스 괴물들에 대한 지식이 있나 봅니다. 아, 여기가 그 저번에 이름을 까먹었어. 비 어쩌고였는데 새 삶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하네요. 약간 소우 느낌 나지 않나요? 이제 이 게임에서 이 게임이 뭘 닮았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인 것 같아요. 클레어는 언제쯤 나올까요?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있는 건 좋긴 하지만. 왜? 누구야? 누구세요? 클레어다. 80% 클레어입니다. 그렇죠. 게임? 어? 알고 있는 사람이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 파티장에서 다 잡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축제에서 만난 사람들인가 봅니다. 어이구. 네, 딱 지금 느낌이 소우 느낌 아닌가요? 소우2? 그런 느낌입니다. 버저크였나? 워저크였나? 아무튼 새 삶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받았던 부분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모험을 펼치게 되는 거죠. 전 살짝 출출하기 때문에 초콜릿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깨졌네. 아이고, 녹았네. 초기 로딩이 좀긴 편이지만 그만큼 본 게임에서 로딩을 별로 잘안 펼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로딩을 기다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았어. 와우, 다시 돌아왔어요, 이 세계로. 이런 빌어먹을 지난 시간에 남겨놨던 총알들이 다 남아있군요. 망했다. 베리 하나도 안 갖고 왔는데. 베리 편 총알 하나도 없었거든요. 미치겠네요. 네, 이제 고전 바이오 하자드처럼 그 밀폐된 공간을 뒤지는 그런 게임 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게임이 일주일 단위로 출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에 저거 뭐야, 조작 방법을 까먹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갖고 이걸 지금 한 번만 더 설명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듭니다. 미끼병을 만들 때 사용한다는군요. 젠장. 미끼를 써서 이제, 진정한 공포의 앞에 왔대요. 네. 사람들한테 바이러스를 집어넣었고요. 그거에 면역이 있으면은 살아남는 거고, 아니면은 죽는 거죠. 네. 이 사람 죽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섬 자체가 바이러스 실험실 같은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밖에 뭐 있을 것 같은데. 나가지 마. 나갔네요. 저래도 되나? 별로 안 뒤져봤는데 2층에 맵도 있었거든요. 지도. 저것도 챙겨오겠습니다. 어촌 지도네요. 이 방이, 그러니까 전이 집이 그 에피소드 2의 메인 그 무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오케이, 살았다. 이건 나중에 쓸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어떤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옵션에서요, 그이 조준할 때 있잖아요. 조준할 때 크로스 헤어를 구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처럼 뭐야, 레이저로 보여주는 그런 옵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보고 있어요. 조작법, 유형 이런 건 필요 없는데. 잠깐만요. 그 진짜 있긴 있는 건가? 카메라 진동, 고속 카메라. 조준 방향. 고속 카메라는 뭐지? 고속 카메라. 뭐야 이거? 고속 카메라가 뭘까요? 잠시만요. 제가 옵션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고속 카메라. 일반 플레이 시에 더 빠른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플레이라고 하면 조준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걸까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일단은 밖으로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이 레이저 옵션이 어디 있다는 거지? 전 그걸로 플레이를 하고 싶거든요. 화면 자막 튜토리얼 화면 정보. 아, 여기 있네요. 아,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탈리아의 인지 색상. 잠깐만요. 아, 귀가려. 조준선 색상. 좋아요.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훨씬 이쁠 거예요, 겉보기에. 네, 이겁니다. 조금 이상하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오케이, 한번 가보자. 가자! 뭘 보여준다는 거야? Man, I hope Fisher's okay. 고속 카메라를 켜니까 약간 그 조작감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네요. Yeah. 여러분들도 켜시기 바랍니다. 왜? 열어. 내가 열어? 열어주세요. 어떤 게임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이라를 위주로 플레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눈을 멀게 하고 모이라로 쇠타파를 때리고 클레어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런 느낌. 아,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훌륭한 탈출 수단이죠. Do you think you can fly this? Once I repair it, there's not enough fault. 항상 그렇듯이 이런 게임은 헬리콥터가 멀쩡한 경우가 없습니다. Exactly. 자, 여기서 뭐 X 표시가 아. 또 이거네요. 빌어먹을. 이게 가장 싫어요. 오케이. 살았다. 파츠 상자 클리어가 먹도록 하죠. 지금 한 명당 10개밖에 못 들고 다니는 좀 어찌 보면 고전 바이오 하자드 같은 느낌도 납니다. 아마 에피소드 4에서는 저기로 가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저 지금 미션이 뭔지 못 들었어요. 그럴 때는 미니맵에 표시되는 파란 점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꺄륵. 네, 이렇게 문을 열 때 살짝 게임이 멈추는 걸 보면 거의 실시간으로 로딩을 한다는 왜? 거의 실시간으로 로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일이냐? 예, 여기 있던 아저씨 어디 갔죠? 일단 업그레이드를 좀 째기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장전, 위력. 좋아요. 위력을 올리고 그죠? 핸드건도 위력을 올립시다. 아니다. 샷건을 레벨 1로 하고 핸드건을 레벨 2, 샷건을 1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샷건은 원래 빠르니까요. 그리고 샷건이 지금 두 발밖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장전도 여기다 바꾸고요. 오케이. 두렵지 않아. 뭘 쫄고 그러냐, 같은 편끼리. 가자! 적들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총알 있는 만큼 나오겠죠. 그 게임 만드시는 분들이 그 밸런스 같은 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일단 한 첫 번째 물건은 이쪽으로 올라가야 아니구나. 여기구나, 여기. 좋았어. 잠겼네요. 불이 켜져 있는 건 아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나. 레드 허브다. 블루 허브가 있죠. 확인, 조합. 오케이. 뭔가 뭘 만든 거지? 뭘 만든 거죠? 이건가? 모르겠습니다.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사다리가, 그렇죠? 아마 둘이 도와서 올라가겠죠. 모이라가 들어가는 거야? 무기도 없는데? 지가 알아서 하겠죠. 네, 모이라가 왔습니다. 안에 누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건데 없을 거예요, 아마. 아무리 정신머리가 없어도 화약? 아무리 정신머리가 없어도 근접 공격밖에 못 쓰는 애를. 우와! 근접 공격밖에 못 쓰는 애를 이 안으로 들여보낼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방금 누구 목소리가 괴물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하하! 큰 놈이네요. 얘는 그 이거에 잡히지도 않는데. 큰일 났다. 오이쿠! 이게 싫어요. 장전 업그레이드 한 거 맞아? 아, 모이라 뭐 하세요? 죽었나? 오케이. 어디서 온 거야? 네, 여기 배터리 찾았습니다. 나 지금 칸이 없으니까 이런 중요한 템은 뭐야, 어딨어? 이런 중요한 템은 모이라가 들으도록 시키죠. 오케이. 자, 여기도 또 여기쯤? 아, 이거 진짜 대체 이거 누가 만든 걸까요? 겁나 짜증납니다. 뭔가 요령이 있나? 이쯤에 아니 또 새로 열 때마다
저게 있어갖고 랜덤인 것 같아갖고 이쯤? 아 진짜! 이게 지금 그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그 못 느끼기 계시지만 이게 그 진동이 오거든요? 그 패드에 진동이 와서 그 느낌으로 지금 푸는 건데 이게 너무 안 옵니다. 이쯤? 아우 씨!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풀면 돼요. 하나만. 어디냐? 어? 아예 없는데? 아 이쯤. 아 진짜. 아 이거 만든 놈 빨리 퇴사시켜야 돼요. 안에 쓸모있는 물건만 없어봐라. 오케이. 아유 미쳐버리겠다. 확장 가방. 어 오케이. 이런 건 괜찮아요. 가방. 어우 뭐이라도 이제 10개를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쓸모없는 것들을 딱, 그러니까 쓸모없는 거라기보다는 전투하고 관계없는 것들은 다 모이라한테 몰빵을 해주면 되죠. 이건 마치 고전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에서 아이템 박스를 걸어다니는 아이템 박스를 쓰는 느낌이네요. 아 느낌 안 좋아. 느낌 안 좋아. 아 깜짝이야 씨. 우리 편이지? 왜? 내가 더 놀랐다 임마. 드릴이네요. 벽을 드릴로 뚫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또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생겼군요. 이 어촌 마을 자체가 이제 하나의 던전 같은 느낌으로 지금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있다 임마. 너무 어두워. 오이라 투입 되게 저걸 못 가르킵니다. 위치를. 사건 탄약 좋구요. 어! 아, 모이라는 총을 들 수가 없군요. 이게 뭐지? 이 섬을 찾아냈는데 지도에도 없는 섬이었다. 그래서 탐험을 하려고 왔는데 지역민들에게 헬기를 뺏겼다고 하는군요. 여기서 살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두 달이나 지나서 계속 잡혀있는 느낌입니다. 네. 슬슬 죽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죽어가도 저 뭐야 일기는 써야 돼요. 일기는 중요합니다. 네. 이제 또 뭐야 서브머신건을 얻게 되었어요. 사건 탄을 빼고 무슨 총을 위주로 써야 될지 모르겠네. 핸드건이 생각보다 너무 약해서 고전 바이오 하자드 4의 경우에는 그 핸드건도 나름대로 쓸만했었죠. 헤드샷을 잘 맞추면은 웬만한 적들은 다 경직이 되니까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는데 길이 여기 맞나? 여기 맞나요? 이 게임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야 적이 그 평범한 좀비가 아니고 이상한 괴물들 같은 거라서 헤드샷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레벨레이션 시리즈를 1도 포함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뭐 이 게임이야 분위기 괜찮아갖고 플레이를 하긴 했다만 오이씨! 아 뭐야! 이거 보세요. 총을 맞아도 적이 안 돼요. 총을 맞아도 경직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안 되겠다. 모이라로 견제를 때리는 거를 잘 써야겠어요. 여기도 뚫을 수 있을 텐데. You think Pedro can get through with that drill of his? Only one way to find out. 아니 그럼 그 친구를 데리고 오든가. 아이 드릴 가지러 또 가야 돼요. 짜증나게. 어휴. 어디 있었지 그 친구? 그 친구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 여기 맵이 왜 이래? 일로 갔다가 어디였더라? 카톡이 왔는데 확인을 잠깐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카톡 올 사람이 딱히 없어갖고 아냉 저녁 약속이 잡혀서 지금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 드릴 어딨지? 미치겠네. 아저씨
내가 잘못했어요. 드릴 갖고 와. 잠깐만요. 여기서 헬기를 발견했고요. 돌아가서 쭉 가다가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그걸로 쭉 아이고 달리기가 무한이 아니구만. 요쯤에서 발견했던 것 같은데? 드릴 아저씨 어디 계신가? 여기 있다. 드릴 내놔. 드릴. 왜 세이브를 박는 거지? 왜 세이브를 박는 걸까요? 잠시만요. 어? 다른 메시지네? 아이고. 네, 친구가 2분기 15년 2분기 애니메이션 목록을 보내줬습니다. 1분기에 두 개밖에 안 보는데. 아니, 두 개도 아니지. 아, 두 개구나. 두 개 맞습니다. 하나는 14년 4분기부터 봤던 거니까. 이번에 그 드릴이 어디 있는지 까먹었는데, 여기구만. 아니! 어, 네, 오고 있네요. 아마 이걸 뚫는 동안 여기를 사수하라는 그런 미션을 주지 않을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네들 게임이 아마 뻔하죠. 아니네. 안 뻔합니다. 오! 맞잖아. 오케이. 오이라! 잠깐만. 소리가 이상한 데서 나는데? 엄마야! 뭐 하는 거야? 네, 됐고요. 아, 지금 모이라 아, 저번에 그 업그레이드를 했더니 클레어가 알아서 총을 쏘네요. 다행이다. 그러면 차라리 하는 김에 샷건으로 바꾸고 합시다. 아이고 이런.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계 플레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 됐다. 까고요. 네, 이런 식으로 총알을 잘 쓰지 않아도 무리 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 어, 큰 놈 왔다. 큰 놈은 안 되는데. 빨리 쏴. 뭐 하는 거야? 빨리 쏴. 쏘세요. 제발. 오케이. 그리고 찍고. 좋아요. 네, 살았어요. 됐다. 그래. 잘 싸운다. 괜찮네요. 그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오이씨! 한 명 더 있었어. 그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게임이 좀 쉬워지는 느낌입니다. 아니구나. 아니네요. 아! 미쳐버리겠다. 모이라 죽게 생겼어요. 모이라가 죽는다. 어이씨! 이거 뭐 회피 버튼 아 아니다. 회피 버튼 있었지? 나 뭐하는 거야 지금. 제가 회피 버튼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헤매고 있었던 거지? 아 근데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네요. 지금 사는 게 먼저라서 어떻게 살리지? 세모 됐다. 아 알았어. 쟤를 비춰 빨리. 아 이런. 하 됐다. 아 이런 아까운 샷건 또 오네요. 장난 아니네. 오이라. 이게 빛을 비추고 애들이 경직되는 시간이 좀 느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빨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무슨 해당 업그레이드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찾기 전까지는 좀 힘들게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판 플레이 타임은 얼마나 되려나? 1시간이 되려나 안 되려나 모르겠네요. 30분씩 플레이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마 그냥 스토리 맞춰서 끊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이라를 잘 쓰라고. 모이라를 잘 쓰는 게 생존 전략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크, 씨. 너무 많이 다쳤어요. 됐다. 됐냐? 고맙다. 잘 드릴을 날 주지 그냥. 무슨 템 없나? 아. 빠따질로. 아, 둘 다 전투용이니까 클레어가 아이씨. 아이 그 서브 캐릭터들 움직이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 먹자 일단. 좋았어. 불을 붙이면 안 된다네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샷건 탄알이 있는데 이거 드시고. 어? 10발이 나있네? 좋아. 핸드건 하나 더 많이 있으니까. 어 지도가 있네요. 역시
소리가 들렸어요. 죽었나? 뱉다 열려. 다 뱉어요. 가는 길에 또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게이브. 게이브. 네. 신호는 북쪽에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가끔 무전을 치는 그 여자의 위치를 알아내서 저희가 이제 그 여자한테서 이 섬을 빠져나갈 방법을 뭐 때려잡아서 알게 하든가. 아무튼 신문을 해야겠죠? 어디지? 여기다. 뛰어. 혹시 파츠 얻은 거 없나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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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게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너무 피곤하네요. 나왔썸. 이제 탈출하자. 빨리. 아니지. 수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 I'm surprised. Now it's my turn to work some magic. Greasy chopper repair and voodoo magic. 아, 이 보일러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익숙해져야 되는데. 어, 이런. 뭔가 오겠군요. 그것도 단체로 오겠군요. 미치겠다. It's the overseer. She's luring those things right toward us. 아, 아마 저기 있겠죠? 그 여자가. 사이렌을 끌어가야겠다네요. 끌어가자. 어이구. 핸드건 탄환이 점점 많아집니다. 헤드샷 같은 거 안 노리고 정정당당하게 싸워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디냐? 그냥 나가면 되나? 음악이 점점 의심스러워져서 마음에 되게 안 듭니다. 술집을, 어 이런. 멀리서 견제를 때리고 싶은데. 오케이 됐다. 제가 이걸 무슨 난이도로 플레이하고 있었죠? 노멀이었나? 뛰어. 이지였나? 이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안에 있습니다. 저게 스위치예요. 저거 빨리 꺼야 돼. 퍼즐이 나오나? 아니구나. 껐어요? 됐다. 적들이 많이 오네요. 여기서 아레나를 한번 펼쳐야겠군요. 갑자기 격렬하게 바이오 하자드 4가 생각이 나는 그런 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이 그렇다니까요. 여기저기서 어? 왜? 왜 색깔이 변해? 설마 저거 괴물로 변하는 거 아니겠죠? 잠깐만요. 모이라가 뭘 발견했어요. 오케이. 아니 뭐야, 이딴 거 필요 없어. 몰라 몰라. 이 게임 적 죽인다고 템 나오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버티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뭐야? 위에서 떨어. 아유. 왜 왜? 무슨 일이십니까? 안 되겠다. 모이라. 아니다. 연발탄으로 바꾸고 쏴 빨리 쏘라고. 밖에서는 이게 위력이 없나? 으악! 네, 타고 제가 찍으면 돼요. 근데 영 도움이 안 됩니다. 총알 없어요. 아하. 적들이 점점 들어오네요. 2층으로 도망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화염병을 크게. 아 이게 화염병이 아니군요. 그 아까 봤던 뭐 미끼병인가? 뭐 그런 건가 봅니다. 됐어 됐어. 어이구. 아 터지긴 터지는구나. 이거 그 아 미끼병. 일단 됐어요. 우리 편도 잘 싸워주고 있어서 부담이 없진 않지만 아무튼 대충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씨 아껴놨던 핸드건 다 쏘네요. 여기서 그냥 샷건을 쓰는 것보단 낫죠. 알았어. 감히 컴퓨터가 나에게 명령을 하다니. 으! 피
피하지 마. 아, 더럽게 잘 피하네. 어? 모이다 잡지 마라. 내 거다. 네, 이쯤 버텼으면 살려줄 때도 되지 않았나요? 됐다. 이걸로 30분이 약간 남았거든요. 우와! 이거 아니네. 뭐야, 뭘 기다리라는 거야? 어. 깨르. 어이런 들어온다. 왜 한 발에 왜 한 발에 안 죽어? 아, 나 진짜 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판정이 진짜 더티합니다. 야, 이 층으로 올라와. 다 올라와. 아이씨고. 다 이 층으로 올라와. 아, 총알 진짜 많이 퍼지네요. 아우! 왜 이러냐.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 너무 저에겐 가혹한 일입니다. 이 게임이. 이 게임 자체가. 약 먹자. 샷건을 다 썼네요. 어플리티드 치료제. 뭔데, 이건. 아, 뭔가 조작감이 오묘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 플스포 패드 빨리 액박 패드. 어? 이런! 얘 변신하네요. 네, 원래 팔찌가 빨간색이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탈리아가 오, 이런 젠장! 자연스러운 중간 모습이네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하! 잠깐만요. 던져. 터졌. 우와! 진짜 무섭다. 얘는 진짜 무섭다. 저한테 오는 것 같죠? 아, 이런. 망했다. 네,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떨어져!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미친 길이 없습니다. 아, 비켜라. 알았어, 알았어. 도망갈게. 모이라 따윈 몰라요. 도망가겠습니다. 여기 맞나? 근데? 모이라 죽었을까요? 내가 알게 뭡니까? 여기가 아니야! 미쳐버리겠다! 아, 왜 이러지? 이상한 게임이에요. 쟤 나왔다. 큰일 났다. 템도 없는데. 와,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야, 적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총알 다 쓰게 생겼는데? 마치 총알에 다 쓰길 바란다는 그런 게임 진행인 것 같아요. 아, 온다. 총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떡하라고. 아, 됐다. 그러게요. 총알을 다 써야 이 이벤트가 나오는 건가 봅니다. 여긴 어딘데, 근데? 어디, 어디, 어디? 비켜라! 여기십니까? 여기다. 오우, 살았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총알을 다 쓰게 만드는 이벤트 너무 싫어요. 됐지? 나 근데 총알이 없다. 니 알아서 싸워라. 모이라는 어딨나요? 모이라는 어디 계신가요? 네, 다 왔네요. 살았다. 허! 내가 널 도울 수가 없어. 미안하다. 빨리 올라와. 아, 이런! 되게 그 서브 캐릭터의 움직임이 너무. 아, 미치겠다, 씨.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초상권 있거든요. 이거는 노답이네요. 완전 개 노답입니다. 아휴, 씨. 저걸 구하려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어떡하라고. 아, 나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진짜. 뭔가 게임이 별로 다듬어지지 않은 기분입니다. 짜증나요, 말하자면. 아, 이게 뭐냐고,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몰라, 몰라. 올라간당. 공격하지 마라. 모이라는 내버려 두고요.
다음에 모이라 차례입니다. 비켜! 좀 비켜라 좀! 아 진짜! 다시 할게요 그냥. 에휴 씨. 꼭 이걸 수동으로 올라가게 해야 되나? 맘에 안 들어. 맘에 안 들어. 여기부터군. 미치겠다. 이거 좀 뚫어줘. 이거 좀 뚫어봐. 오케이. 그렇지. 빨리 뚫어. 그게 아니야? 이걸로 뚫는 거 아니야? 이걸로 뚫는 게 아니네요. 혹시 창문으로 나갈 수는 없나? 어, 됐다. 창문으로 나갈 수는 없네요. 아, 이런. 근데 이게 과연 시간제인지 아니면 이런 젠장 시간제인지 총알에 다 쏘아 나오는 이벤트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시간으로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싸우지마 클레어. 싸우지마. 샷건을 바꾸고 싸우지마. 도망가자 우리. 비켜. 와 드릴 온다 드릴. 삐삐루 삐루 삐루. 아휴씨 아 그건 드릴이 아니구나. 오지마 오지마십시오 오지마십시오. 일단은 총알을 최대한 안쓰고 시간을 끌어보는 방향으로 게임을 하고 싶은데 여기 막다른 길인데 큰일났다. 막다른 길에 왔다. 망했다. 아 이런 비켜. 미칠듯한 스킵. 아 됐네요. 시간만 버티면 되는 거였습니다. 아우 피곤해. 낮잠 자고 싶다. 어디야? 어디야? 이쪽 방향 아니야. 뒤, 뒤, 뒤. 오! 클레어 뭐해? 이 거지 같은. 아! 진짜!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 피곤해, 씨. 머리 아파. 아니야. 모이라 냅두고요. 클레어로 이제 버티다가 열어봐. 뭐하냐?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래, 알아. 나도 안다. 총알 아까우니까. 허! 피하기가 안 되네요. 너무 오버했나? 알겠어. 달리겠습니다. 이쯤에서 싸우다가. 아씨, 이게 아니네. 적절히 눈치 보면서 싸우다가 그 도망가라는 표시가 뜨면 그걸 기준으로 모이라로 바.. 아이씨 이 회피 전혀 쓸모가 없네요. 회피 버튼 뜨면 그때 모이라로 바꾸.. 우와! 그때 모이라로 바꿔서 즐겁게 싸워보고 싶다 뭐 그런 느낌? 야 오지마. 왜 안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드릴이 온다. 다행히 옆으로 피했습니다. 총알이 한 발도 없어요. 역시 총알이 한.. 오우와!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이라를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가 아니야. 이쪽 뛰어 뛰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는 틈에 빨리 올라가. 아 이게 이 킥이 아닌데. 클리어는 살았고요. 클리어는 살았고요. 아 이게 왜 내려와 또! 아 진짜 여기는 아니네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알고 있어. 나 나도 올라가는다.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제발! 아 대체 무슨 문제지? 왔다 프로블럼? 됐다. 아 이런! 죽어라 죽어 죽어라. 답이 없다. 아 죽으라고 그냥. 나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죽어라. 아휴 여긴 또 어디야. 왜 또 일로 내려왔어. 뭔데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아 됐다. 모이라를 이쁘게 살리다가 저도 같이 뒤지는 거죠. 하 몰라 냅둬. 그냥 죽을래. 아 저 같으면 그냥
저 같으면은 한 명이 올라오면 그냥 나머지도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체크 포인트도 진짜 그지 같은 곳에 박아놔갖고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아예 같아요. 이거 봐, 나는 피했는데 서버는 못 피해. 이게 대체 뭐냐고요? 아무리 서브 미션, 아니 서브 미션이래. 서브 캐릭터 AI가 그지 같다고 해도 뭐이라 뭐하냐. 그래, 클리어를 쫓아가라. 아니 싸우라고! 진짜 뭐하는 거야 진짜. 어메, 던질 거 없나? 제발 좀 그냥 쏘세요. 제발. 그래요. 하! 참 멀리서도 온다. 와, 진짜 여기 장난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아니면 뭔가 시간을 때우게 만들 수 있는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최대한 멀리 도망쳤다가 오든가 말이죠. 바이오하자드 5가 생각이 납니다. 최소한 그 게임은 서브 캐릭터가 맞아 죽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얘는 가히 노답입니다. 피나네? 지혈제 써야 되는데. 네, 일단 열어주긴 했는데. 아, 이 미션도 몇, 아, 뭐야, 이거. 저 이벤트도, 아이, 뭐야, 이거. 이 이벤트도 몇 번을 보는지 귀찮기만 합니다. 일단, 얘들을 이걸로 처리하고요. 뒤구나. 이쪽이야? 지금 방향도 모르겠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씨. 이 키가 아닌디? 모이라, 뛰어! 뛰어, 모이라, 뛰어! 뭐, 갑자기 포레스트 검프가 생각이 나네요. 일단 클리어는 빨리 올라가고요. 아니, 이거 다 올라가야 애를 바꿔갖고 다른 애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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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우! 아, 샀다. 총알은 몇 발? 5, 35. 이 뭐야, 이거. 알았어, 알았어. 비켜. 내가 갈 거야. 비켜. 모이라! 빨리 와! 맵에 걸렸어, 미친! 됐다, 빨리 와. 근데 이 남자는 누구죠? 얘는 왜 파란색이야? 팔찌가 초록색이에요. 쟤는 과연 뭐 하는 놈일까요? 아, 됐다. 뭘또 버티고 있으래. 여기 서 있으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로 쫓아오려나? 어. 으차. 됐다. 어휴, 씨. 와. 미쳐, 미쳐, 미쳐버려. 그만할 거예요. 세이브 박어, 빨리. 빨리 세이브 박어. 죽여버리기 전에. Can't risk staying here. Look, don't worry. He's ex-military. The man eats danger for breakfast and crabs for dinner. Through here, give me a hand. 아, 열라고, 들라고. 열 수 있을까? Ready? 빨리 세이브를 박아라, 빨리. 그만하게. 빨리. 됐다. 끝났어요. 이 그지 같은 이벤트가 끝이 났습니다. 아이고, 너무 어둡다. 됐다, 세이브 박았어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봐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횟수로는 4화, 에피소드 2로는 1화 해서 여기까지 플레이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께 굉장히 짜증이 나셨을 텐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바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